나 가을 타나봐 네가 그리워지니 밤 나 혼자 널 기다리나봐. 안녕하세요, 설채연 행동학수 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구독자분들의 질문을 받는 Q&A 시간, 질문 한번 주세요. 네, 더 탈 수 있습니다. 강아지들이 기후와 계절 변화에 더 예민할 수 있어요. 이런 동물들이 있잖아요. 뭐 계절성 발정. 지금 많이 변하기는 했지만 왜 계절에 따라서 발정을 할까? 이게 이 계절에 따라서 호르몬이나 신경전달 물질의 변화가 상당히 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람만큼 이성적이지 않아서 나의 이런 감정적 변화를 절제하거나 내가 극복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능력이 사람보다 훨씬 떨어지게 되죠. 계절적으로 뭔가 변화할 때 아니면 기후적으로 뭔가 변화할 때 사람보다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SAD라는 게 있습니다. 슬프죠? SAD. 네. 이건 사람의 이 정신건강의학과에 있는 진단명 중에 하나예요. Seasonal Affective Disorder. 계절성 우울증. 이게 뭐냐면 겨울에 일어나는 우리가 느껴지는, 저도 그렇거든요. 겨울만 되면 제발 빨리 봄이 와라. 에너지도 떨어지고 우울한 것 같기도 해요. 그게 같기도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근데 왜 겨울에도 그럴까요? 가장 큰 영향은 일조량의 감소입니다. 절대적인 햇빛이 비추는 시간 자체가 엄청나게 짧아져요. 해에 노출되는 시간 자체가 되게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냐면 만족감을 주는 그런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 있어요. 세로토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재료, 트립토판이란 재료가 필요하고 햇빛이 있어야지만 세로토닌으로 합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햇빛을 보는 시간 자체가 줄어들면 좀 절제력을 상승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신경전달 물질 자체의 합성이 줄어들게 되면서 우리가 더 우울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강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아지도 햇빛을 받아야지만 세로토닌이 합성되고 해가 없어지면서 어두워지면 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이 되는데 잠 오게 해주는 신경전달 물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자는 것 같고 졸려하는 것 같고 잘 안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아지들도 사람처럼 똑같이 느낄 수 있고 오히려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네, 답이 나왔죠? 햇빛을 좀 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창문도 더 열어서 햇빛이 들어오게 한다거나 아니면 산책도 해가 나는 시간에 한다거나.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겨울에 산책을 잘 안 하죠. 뭐 여러 가지 걱정으로 안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해가 있을 때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게 힘들다라고 한다면 커튼을 열어서 햇빛을 좀 보게 해주고 그리고 운동도 되게 중요해요. 세로토닌이 합성이 돼도 큰 근육을 움직여야지만 이 세로토닌이 방출된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많이 또 운동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람처럼 우리 아이들도 아니면 우리보다 더 가을을 탑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 행동에도 아 나처럼 너도 외롭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놀러오세요. 안녕.